32번도 밑줄을 채우는 문제인데, 이거는 문장의 일부가 들어가요. 이건 약간 더 쉽겠지, 그지? 그런데 이런 것도 뒤로 밀어줍니다. infants, preference, infants. 이게 소유격을 만들 때 apostrophe하고 s를 쓰는데, 이게 s로 끝났으니까 apostrophe만 찍어주는 거예요. 아시죠, 다? infants 하면 유아입니다, 유아. 영아라고 하기도 하고, 유아라고 하기도 해요, 유아. 젖을 먹는다고. 그 젖을 먹는 애들이 infant, 유아들의 preference, 더 좋아함. 한자로는 선호라고 합니다. 유아들의 선호. 뭐 하는 선호냐면, for looking at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유아들의 선호는 is so strong. 아주 강하다. 아주 세다. 뭐할 정도로 세냐면, that psychologist began to realize that psychologist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교수님들이시죠. 심리학자들. 심리학자들이 began to realize that 베리아를 깨닫기 시작할 만큼 아주 세다, 강하다. 뭘 깨달았냐면 they could use it. They will. 앞에 나오는 psychologist 심리학자들 could use it. is 뭡니까? 응? 애기들이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 그거를 쓸수 있다. 뭐로써? As a test. 실험으로. 뭐 하는 실험? Of infants. Visual discrimination. Visual discrimination 하면 visual. 시각적 구별입니다. 이 discrimination. 다른 뜻으로는 차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종차별할 때. Racial discrimination. 그죠? 차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구별이에요. 시각적 구별에 대한 애기들의 시각적 구별에 대한 테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누가?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또 and even their memory, 기억력이죠. 그리고 여기 there는 infants, 애기들의 기억력까지. 그러한 infant, tell the difference. 애기가 tell the different. 차이를 tell. 애기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를 알수 있나. 뭐의 차이냐면 between two similar images. 두 개의 비슷한 images. 모양들 사이에 between two similar shades of the same color. same color. 같은 색깔의 shade 하면 그늘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색조입니다. 색조? 색조가 뭔지 몰라? 아니 빨간색이라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 거를 아기들이 알수 있을까? 같은 빨간색이지만 하나는 velvet, 하나는 wine color. 이거를 아기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infant, recall. 그리고 아기들이 recall, 회상할 수 있을까? recall 뒤에 having seen something. 이게 나오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 Having seen 이런 거 뭐라 그래? 완료 동명사라고 하잖아. Recall의 목적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냥 seeing이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썼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가끔씩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시제가 앞서니까 그지? 이 본게 그전 시제니까. An hour, a day, a week ago.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이나 1시간 전에 본 무언가를 recall, 회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밑줄이 나오는데, 밑줄이 tell the answer. held. 이거는 hold의 과거죠. 그 답을 가지고 있다. 쭉 보면서 요지만 파악하면 여기에 들어갈 게 보일 겁니다. 밑에 선지를 안 보더라도.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야 시험장 가서 그냥 스캔만 하면 바로 답이 보인다고. If the infant's gaze lingered, 이 linger 하면은 오래 머물다는 뜻입니다. 오래 머물다. 자취하는 형들 집에 여자친구 왔다 가면 여자친구의 향수 냄새가 linger 하겠지, 그지? 오래 있겠지, 그지? 만약에 아기의 gaze는 응시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기의 응시가 linger, 오래 지속되면 아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It suggested that 데리아를
제시한다. The infant. 그 아기는 그 tell that, 데리아를 말한다가 아니고 안다. A similar image was. 그 비슷한 이미지가 was. Nonetheless. Nonetheless. 이것도 표지판인데 같은 표지판은 뭐 있습니까? Nevertheless. Nonetheless.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ifferent in some way. Some way.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아기가. If the infant. 그 아기가 만약에 after a week without seeing an image. 그 형상을 보지 않고 일주일 후에 didn't look at it much.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으면 언제? When it was shown again. 그것이 보여졌을 때,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으면, the infant, 그 아기는 must be able, 틀림없이 가능할 것이다. 뭐에? At some level, 어느 정도로, to remember,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 뭘 기억해? Having seen it, 그것을 본 것을 언제? The week before.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애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저거 처음 보는 거다. 신기해가지고 오랫동안 보는데, 보여줬던 걸 보여주면, 오랫동안 안 본다는 겁니다.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the results reveal that. 실험 결과들이 reveal that, 데리아를 밝혔다. Infants, 애기들은 were more cognitively capable earlier. 그 전에. 이전에 cognitively 인지적으로 훨씬 능력이 있다고 밝혀졌다. than had been previously assumed. previously 그 이전에 assumed 생각했던 것보다 아기가 말만 못하지 다안 돼요. 말을 못하니까 아기들 하는 말만 하고 울고 그건데 다 안답니다. 할머니들은 안 돼요, 그거를. The visual novelty drive. Visual novelty drive. 이거는, drive는 욕구를 말해요, 욕구. novelty. 이거는 귀족이 아니고, 새로운 거. 새로운 것에 대한 지각, 욕구. 욕구는 became indeed. indeed. 이게 뭐예요? truly. 진실로,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가장 강한 tools. 연장 중에 하나가 되었다. In psychologist toolkit. toolkit 하면 연장통. 심리학자들의 연장통 안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쓰는 가장 좋은 기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사공이 또 나오면서 unlocking. 그러니까 unlock 하면 자물쇠 같은 거를 따는 거요. 여는 거. 열어주면서 a host of. a host of. 이게 뭐예요? A lot of 같은 겁니다. A host of, a lot of 많은 deeper insights, deeper 깊은 통찰들을 많은 깊은 통찰들을 열어주면서 어디에 대한 통찰들? Into the capacities of the infant mind, infant mind 아기들의 정신의 capacities, capacities 이건 용량, 용적, 능력, 아기의 정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많은 깊은 통찰들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말하고 요지를 말해보세요. 요지. 심리학자들이 아기들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아기들도 물체의 차이라든지 색깔의 차이를 지각을 하더라. 어른들처럼 말만 못하지. 그거 있죠, 그죠? 또 올라와서 보니까 밑줄이 healthy answer 나오는데 3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한번에 the preference for social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preference. 선호. 뭐, 애기끼리 모여놓는다는 얘기 안 나왔죠, 그지? 지문에 안 나왔으면 빨리 넘어가고,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면 요지하고 부합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4번. The inbuilt attraction to noble images. noble. 새로운 images, 형상들에 대한 inbuilt 하면
미국에서는 built-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uilt-in. 그 냉장고에 얼음 나오는 기계에 붙어 있는 냉장고 있지. 그거를 built-in, ice machine이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새로운 형상들에 대한 attraction, 끌림. 이거죠, 그죠? 이것이 healthy answer, 대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못 알아봤어. 그러면 오답을 지웁니다. 그게 빨라요. 5번, infants, communication skills with parents. 부모와의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능력. 누구의? 애기의. 애기는 이런 거 없습니다. 배고픔 울고. 그게 걔들이 하는 능력이야, 그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지? 1번, memory distortion in infancy. infancy 하면 유아기. 유아기에 memory distortion. distortion 하면 왜곡입니다. 꺾여가지고 왜곡된 거. 유아기에 기억의 왜곡. 나오지도 않았지, 그지? 2번, undeveloped vision of newborns. newborns 하면 신생아. 뉴스 보니까 뭐 한국에 신생아실에서 간호원이 애기들을 막 때려가지고 애기가 불구가 됐다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신생아실 newborn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온 애들 신생아의 undeveloped vision 발달이 안된 시각 나오지도 않았고 그지 천지가 다 쉽네요 학평은 수능보다 확실하게 쉬워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왔던 비슷한 단어라든지 이런 걸몇개 넣어놓는다고 그러면 정답률이 쭉쭉 내려갑니다. 근데 요지만 파악하고 오답을 지어나가면 금방 풀어. 그게 몸에 익어야 돼, 근데.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fants' preference for looking at new things is so strong that psychologists began to realize that they could use it as a test of infants' visual discrimination. And even their memory could an inf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wo similar images, between two similar shades of the same color? Could an infant recall having seen something an hour, a day, a week ago? The inbuilt attraction to novel images held the answer if the infant's gaze lingered it suggested that the infant could tell that a similar image was nonetheless different in some way if the infant after a week Without seeing an image, didn't look at it much. When it was shown again, the infant must be able, at some level, to remember having seen it the week before. In most ca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fants were more cognitively capable earlier than had been previously assumed. The visual novelty drive became indeed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in psychologist toolkit, unlocking a host of deeper insights into the capacities of the infant mind.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